이중섭 미술관을 옆에 끼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까지 예술가들의 정취가 물씬 흘러넘치는 이곳, 이중섭 문화의 거리인데요.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작품이 바로 이것. 이중섭 화백의 길 떠나는 가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각품으로 작품 번호 36, 길 떠나는 가족입니다. 가족과 함께 이상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이중섭 화백의 길 떠나는 가족은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생이별해야 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중섭 화백의 1950년대 작품인데요. 원작을 재해석한 이 작품은 이중섭 거리의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 동아리 창작 공간인 아트하우스에서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둘러보고 가세요. 주말마다 열리는 아트마켓을 따라가다 보면 왼편에 멋진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. 이곳에 다음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트마켓에서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찬찬히 구경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?